Good morning, Bitcoin.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한 주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목요일 아침. 오늘 시장은 다소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대로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모두 오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크지 않습니다. 리플이 가장 높은 상승률 갖고 아침 보내고 있는데요. 나머지 코인들은 조금 내림세 보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오스나 트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바이낸스 코인 등 굵직한 상위권 시총까지는 암호화폐들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녹색과 붉은색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시장 최근에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숨고르기 하고 있는 코인들 많습니다.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요. 1781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1%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시장의 총 시가총액의 52% 넘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1, 2, 3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상승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4위부터 9위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카르다노 소폭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것 말고는요. 트론도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20위권까지로 범위를 조금 확장해 보면 테조스가 8% 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도 4%대로 오르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띄지만 내리는 종목도 눈에 띄고 스틸스 같은 경우 3,902%의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시장가치 좀 위로 올라와 있고 100위까지 확대시켜본 결과 반 정도 오르고 반 정도 내리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비트맥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F코인 비트맥스 네, 1, 2, 3위로 올라와 있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보고된 거래량이었네요. 보고된 거래량 1위는 비트맥스였고요. 늘 저희가 살펴보는 조정된 거래량은 디지피닉스가 1위, OKX가 2위, 힛비트가 3위 기록 중입니다. 바이낸스는 4위 정도로 물러났고요. 업비트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 29위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국내 시세로 가보죠. 비트코인 25,000원 내린 607,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이더리움 19,1600원 기록 중이고 리플은 388원 선에서 거래가 되네요. 자,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조세 연출되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 체인링크, 이오스트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 버지가 43% 급등합니다. 사이버마일즈 43%, 오디세이 109% 상승하는 등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내리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부분 1에서 2% 내림세 보이고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큰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4% 정도 내리고 있네요. 자, 업비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업비트에서는 크라운 하드포크 완료돼서 입출금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가격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601만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시장가치 가장 많은 리플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메디블록 9%, 온톨로지가스 6%, 엔진코인 11%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은 내리고 있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반반입니다. 자, 오늘 장 주 뉴스들 짚어볼게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나머지 암호화폐들이 10위권 내 배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상위 10위권의 코인들이 그동안 어떤 변화를 10년간 보여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림, 차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1분짜리의 동영상입니다. 비트코인이 2013년부터 굉장히 시장 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라이트코인이 2위였네요. 리플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순위가 좀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자, 이것은 좀 기니까 좀 축약시켜서 보면요. 2017년 네, 이더리움 올라오고 리플 순위 바뀌고요. 그리고 2018년 네, 리플과 이더리움이 2위와 3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현재까지 왔다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자, 좀 재미있는 그리고 눈에 띄는 자료여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비트코인의 전망을 좀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상승세는 보시는 것처럼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8,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분석 뉴스 BTC를 통해 나왔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티스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 MACD가 녹색으로 변화했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2015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매수 신호를 마켓가 지표를 봐도 매수 신호를 살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 말 비트코인 목표가는 약 8,000달러다 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5,235달러 선에 거래가 되다가 현재는 5,25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인 5,160달러, 5,100달러, 주요 저항선인 5,275달러, 그리고 5,400달러까지다 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자, 이토로증권의 애널리스트 마티 그린스퍼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니의 키노트 스피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토로 같은 경우는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번 주 초에 2030이라고 불리는 스타트업이 약 300만 파운드의 토크나화된 자산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모금을 했고 그리고 아르카가 토크나이즈 된 채권 기반 상품을 또 발행하기 시작했다. 발행한 건 아니고 이제 SEC에 제출을 한 거죠. 이런 상품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듯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요니에 따르면 지금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통 자산이 비교할 수 없게 많은 금액이죠. 약 1,400조 달러 정도의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흘러갈 것이다. 네,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릴리언이 한번 트릴리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트릴리언이 헷갈리네요. 갑자기 네, 트릴리언 1조니까 140조네요. 140조. 140조에 달하는 자금이 네, 암호화폐 시장으로 곧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게 마티 그린스펀의 의견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중국 GDP 조금 둔화되게 나왔고 각 기업들 어닝 시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나 넷플릭스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조금 더 이런 뉴스 말고는 조금 큰 뉴스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낮잠이 언제 끝날지 아직은 확실할 수 없다라는 다소 모호한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사는요. 자, 조금 느려서 다음 기사 먼저 살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틀담 대성당이 화재에 불타면서 모금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모금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도 짧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모금을 시작을 했지만요. 모금액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펀딩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 정도 조금 넘게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구찌하고 입생로랑 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기부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 자, 또 한편으로는 줄리언 어센지, 네, 위키리크스 파운더죠. 위키리크스 파운더에 대한 비트코인 팬들의 도네이션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4월 11일에 런던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을 돕기 위한 모금액은 약 $43,600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또한 암호화폐 도네이션을 굉장히 활발하게 돕고 있다고 합니다. 노틀담 대성당 복구를 위해서요. 리빌드 노틀담이라는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노틀담 대성당 복원을 위한 자금 모집의 채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체리티 재단을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이런 활동, 사회적인 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를 자칭하고 있는 존 딜레니가 미국이 사이버 시큐리티 유닛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안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관련 부를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암호화폐나 여러 가지 또 디지털 에셋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규제 당국에 대한 이야기, 뭐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관할하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좀 재미있는 카툰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카툰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왜곡돼서 나타나고 있죠. SEC 그리고 핀라 모두 금융당국입니다. 핀라죠. 핀라 모두 금융당국인데 그들은 이 블록체인을 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사기나 스캠 이런 것들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그림 잘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플의 엑스스프링과 제트캐시 관련 회사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트캐시와 관련 있는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라는 회사가 엑스스프링과 함께 볼트랩스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런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또 업계에는 이런 투자 소식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죠.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발한 투자 또한 기대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소식은 조금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블록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와이스 레이팅스 주간 컬럼입니다. 자, 여러분 프라임 상품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정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글이네요. 자, 암호화폐 세계에는 뉴스와 소문이 넘쳐나지만 사실은 없다.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할 것이라는 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실, 첫 번째는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고요. 탈중앙화를 위해 잠재적으로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 내 소수 채굴자들이 대부분을 통제하는 상황은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약세장과 비교하면 이 같은 채굴 금지는 사소한 충격이다 라는 분석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추세는 역시 트랜잭션 측면에서, 온체인 트랜잭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들인데요.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이 대표적이죠. 전체 암호화폐 산업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긍정적인 추세를 알아차린 사람이 거의 없었고,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거래소 비트코인 4월 선물 옵션거래소에서 0.48% 오른 5,21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5,23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해드리려고 했던 이 기사가 아직까지 뜨지 않아서 짧게 구두로 설명해드리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원상 복구되는 데는 20년 넘게 걸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나중에 또 기사가 제대로 보이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주요 시황들 살펴봤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실시간 소통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